안녕하십니까. 이좋은 치과의 손영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케이스는 하악의 풀마우스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악은 지금 46번 치아 하나만 남아있고 지금까지는 발치를 시행하고 나서 템포럴 덴처를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 징지발 힐링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가 돼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원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예정이고 임플란트는 하악에 총 8개 33, 34, 35, 36, 43, 44, 45, 46 총 8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특별히 이 환자의 리치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GBR이나 이런 것도 46번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남는 스페이스에만 간단하게 갭필링 형태로 그라프트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수술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게요. 간다? 네. 바꿔서 다음에 다시 해서 아니야.
Okay.
노래 불러. 23, 27, 26, 32입니다. 해달라고 하세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수술을 마무리했고요. 수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노라마로 보셨을 때 임플란트는 원가이드로 심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를 시행하고 나서의 리치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템플릿을 적용을 했고 앵커 스크류 3개를 이용을 해서 템플릿을 고정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 템플릿의 적합도를 보는 방법은 보시다시피 템플릿을 적합시키고 앵커 스크류로 고정을 했을 때 이 치은이 눌려서 하얗게 블리칭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아, 이 템플릿이 정확하게 장착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앵커 스크류로 고정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치은의 색깔이 그대로이다라면 정확하게 적합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합을 하든지 아니면 뜨는 부분을 조금 더 조여주셔가지고 템플릿을 적합을 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수술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 다음과 같이 자, 미러상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입니다.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자, 다음과 같이 발치부 직시직립 한 자리만 콜라지네이트 본그라프트 이 환자는 에이오스 콜라겐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스테빌라이제이션 수처만 하나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수술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제가 원래 계획을 할 때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상 위치보다 약 1mm 정도 약간 깊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깊게 디자인을 했다는 뜻은 이렇게 힐드리치 같은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뼈에 드릴이 걸릴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때 원가이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플래트닝 드릴을 이용을 하고 나서 이니셜 드릴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에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많은 양의 본을 플래트닝 드릴을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삭제되는 본 양을 좀 줄여주는 게 플래트닝 드릴을 이용하실 때 조금 더 낫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이니셜 드릴을 이용을 해서 센터 포인트에 있는 뼈를 먼저 날린 후에 플래트닝 드릴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니셜 드릴을 풀뎁스까지 당연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배럴에 걸려서 들어가지 않지만 센터포인트에 있는 본만 홀을 만들어서 뚫어주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뼈만 플래트닝 드릴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하면 조금 더 확실하고 더 편하고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주변에 있는 뼈를 배럴에 걸리는 뼈를 제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30번째 임플란트 그리고 40번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보셨다시피 이 식립 토크가 과하게 걸립니다. 하악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과하게 걸리는 경우에는 이 끼임이 발생을 해서 템플릿과 픽스처 드라이버에 끼임이 발생을 해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앵커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템플릿을 고정해놨을 때에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개는 이걸 우리가 언제 알 수가 있냐. 먼저 엔진 드리븐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다 보면 한 절반도 안 들어갔는데 멈춰버리는 과토크가 걸려서 멈춰버립니다. 그때에는 핸드로 끝까지 넣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신 뒤에 코티컬 드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확공을 더 하신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는 게 이렇게 픽서 드라이버의 끼임이나 이런 것들, 과토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렇게 풀마우스를 하시다가 픽서 드라이버의 끼임이 발생하시거나 다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시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때에는 앵커 스크류를 또 다시 다 풀어서 템플릿을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제거를 하고 다시 또 앵커 스크류를 체결을 하신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셔야 되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한 토크를 가지고 핸드로 식립을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식립 후 약 8주째 로딩을 계획을 하고 있고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 수술을 하실 때 언제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리게이션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템플릿 홀이 작기 때문에 그 홀을 통해서만 주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키면서 열발생이 되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열발생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수가 잘 되지 않아서 본칩이 많이 남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드릴과 드릴 사이에는 언제나 이리게이션을 한 번씩 해주셔서 드릴 홀에 남아있는 이 본칩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나 이게 풀뎁스 드릴까지 들어가도 원체 원가이드 드릴 자체가 절삭력이 좋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최종 뎁스까지 들어가실 때까지 약 세 번에 나눠서 인크리멘탈 드릴링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주수 없이 이 본이 깎여 나가는 거를 방지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동영상은 이제 수술 케이스는
마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러한 팁들이 여러분들이 비슷한 케이스를 진료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술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